합장을 하십시오. 그럼 나는 없어도 돼. 선풍기 없어도 돼. 한 번만. 광명 진원호 마목하바이로 차나마하무드라마니나 두바라부라바르타야우모아 바이로 차나마하무드라마니 바드마주바 브라바르 타야호모 마모카바이로 차라마하무드라 바드마주 바라브라바 타야호홈 바릴체 업장근 번득생종토다라니 나무아미타바야다타가다야다지야따아미리도바비아미리시탐바비아미리다비가란제아미리다비가란카이미니가가나기다가레사바하나무아미타바이 타타가다야다지야따아미리도바비아미리시탐바비아미리다비가란제아미리다비가란카이미니가가나기다가레사바하나무아미타바 타가다야다지야따아미리도바비아미리시탐바비아미리다비가란제아미리다비가란카이미니가가나기다가레사바하나무아미타바 타가다야다지야따아미리도바비아미리시탐바비아미리다비가란제아미리다비가란카이미니가가나기다가레사바하나무아미타바 다름마흐리 옴바즈라 나무 합장 내리시고 편안하게 앉으십시오. 오늘은 선찰 대본산 금정총린 범어사 지장기도 일곱 번째 기도와 천도하는 날입니다. 이 삼복도 외에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참석해 주신 범어사 신도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항상 설법할 때마다 외우는 진언이 이 세 가지 진언입니다. 제가 11살 때 스님 될 때 작은 큰 스님으로부터 하라 한 진언을
67년째 저녁에 자면서 진원을 외우고 잠들고 새벽에 일어나면서 진원을 외우고 일어나는 그러한 진원입니다. 나로서는 24시간 외우는 진원이요. 광명 진원은 범어사 신도 여러분 가정에 항상 부처님의 자비 광명이 항상 해서 무탈하게 만사형통 이득에 하여 주십소서 하는 뜻이 담겨져 있는 진언입니다. 두 번째 진언 외운 것은 우리 오늘 천도제 일곱 번째 지내는 날이잖아요. 조상 영가님들 그리고 나하고 인연 있는 영가님 또 나하고 인연 없는 영가님까지도 범어사에서 기도와 제를 올려드린 공덕으로 모든 업장을 소멸하고 극락세계 왕생하십시오 하는 진언이 다 일체 업장 근본 특생 종토 다란히 진언. 세 번째 진언은 내가 모시던 자원 큰 스님을 40년 모셨는데 하루도 거르지 않고 하루에 30만독을 하신 진언이에요. 옴 바지라 다르마 흐리. 우리말로 하면은 나무 아미 타불. 범어로 하니까 옴 바지라 다르마 흐리. 이걸 10번 했어요. 아미타 경전에 보면은 내 이름을 10번만 부르면은 죄가 있든 죄가 없든 모든 업장을 벗어버리고 극락세계에 탄생한다. 부처님 아미타 부처님이 법장 비구로 계실 때 48가지 원 가운데서 한 원이에요. 내 이름을 10번만 부르면은 극락세계에 누구든지 와서 설법 듣고 공부해서 부처님이 되는 진언이다. 그래서 조상 영가와 동참한 영가들 우리도 살다가 마지막 가는 길이 죽으러 가는 길이에요. 우리도 죽으면 영가가 되는 거야. 그래도 우리도 행복하게 살다가 돌아가시고 난 연후에는 극락세에 가십시오 하는 진언이야. 이 세 진언을 외웠습니다. 이 진언 세 귀절만 들어도 또 해도 여러분은 만사형통이고 사후 극락세이고 돌아가신 조상영가들도 이미 극락세계에 탄생하셨다. 얼마나 좋습니까? 박수 한번 칩시다. 여러분 이 세상 살아보니까 그래도 살만하죠? 살만해. 더우면 더운 대로 살만하고 추우면 추운 대로 살만하고 배가 부르면 배가 부른 대로 배가 고프면 고픈 대로 젊으면 젊은 대로 늙으면 늙은 대로 그래도 살만한 세상이라. 그래도 부처님은 보시기에 모든 것들은 무상하다. 덧없이 흘러간다. 나도 범어사에서 소임을 만 10년 살았습니다만은 세월이 그렇게 무상해. 머물러 있진 않고 흘러가니까 그 무상한 그 자체가 부처님께서는 괴로움이다
그랬습니다. 무상한 그 자체가 괴로움이다. 그 괴로움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부처님을 믿어라. 또 부처님 법을 익혀서 살아라. 부처님과 부처님 법을 설명하시면서 우리한테 알게끔 해주시고 법문도 하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도 하고 조상을 위해서 천도도 하는 스님을 잘 모셔라. 이게 불법승 삼보예요. 이걸 잘 모셔야 됩니다. 그 안에 복이 있어. 여러분 알다시피 법무사 경선 주지스님이 취임하고 난 후에 얼마나 일을 많이 하니까 여러분이 법무사 오셔도 기분이 좋지요. 집 하나하나 스님 내 수행하는 거 하나 산방은 산방대로 유로는 유로대로 강호는 강호대로 종무소는 종무소대로 화합해서 일하는 모습 보고 또 박물관 응? 이 짓는 이 모습을 볼 때 여러분 기분 어떻습니까? 좋지요? 좋으면 박수 한번 주십시오. 작년에 와서도 법문할 때 내가 경선 주의심 오고 난 요리에 생기가 난다 했어. 오늘 보니까는 법문하다 신도 여러분이 생기가 나네. 어, 진짜예요. 생기가 나. 만사행통이다 보니. 그리고 여러분 알다시피 아까 노래를 불렀지요. 합창단원들. 자기 돈 내가면서 저거 합창단 만든 거예요. 지휘자 선생님, 반주 선생님, 또 노래 보려는 우리 선생님들, 그리고 다도, 다를 또 잘 그려가지고 부처님한테 이렇게 올려드리고, 이 모든 것들이 공양이야. 여러분들은 기도 잘 하시고, 조상 위에서 천도 잘 하시고, 또 법무사 들락날락 하셔야지 법무사가 생겨나잖아요. 다시 말해서 훌륭한 부처님이 계시고 훌륭한 부처님의 가르침이 계시고 훌륭한 스님이 계시고 훌륭한 절이 있고 훌륭한 숲이 있고 훌륭한 물이 있고 거기에 다도가 있고 거기에 합창이 있고 거기에 호응하는 신도가 있다는 것은 하나의 화음이야. 다시 말해서 노래만 오케스트라가 있는 게 아니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의 오케스트라야. 그 장엄을 이루어주신 여러분은 부처님께서 복을 계속 끊임없이 주시니까 우리도 끊임없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오케스트라 단원으로서 법무사에 머무르겠다는 뜻으로 박수 한번 또 칩시다. 여러분 법무사에 들어올 때 보면은 원해이지요. 뺑 돌아가지요. 제가 법무사에 있을 때 그거 제안해서 만든 겁니다. 뭐 돌아가는 거. 그리고 이 법당 이거 관음전이죠. 예? 설법전. 설법전이지. 설법전인데 이걸 제가 있을 때 정관 스님 주지지 모시고 내가 부주지로 있을 때 발의를 한 거야. 내가 마음을 내 가지고 이 설법전을 오늘 처음 말하는 거예요. 500평을 설계를 했습니다. 통도사, 내가 스님이 된 사람이 통도사에서 스님이 됐거든요. 삼천배 절하고
정밀보궁에서 스님이 됐는데 그때 태양 스님이 주지를 하면서 설법전을 지었어요. 설법전을. 그 제가 많이 도왔습니다. 그건 뭐 할 것도 없고. 통도사는 200평, 200평, 한옥은 200평이 최고의 큰 집이에요. 더 질 수 없어. 그 무게를 기둥이 받을 수가 없어. 그 최고 큰 것이 200평이야. 그래서 통도사는 200평, 200평을 지어가지고 둘을 모아서 가운데는 도단을 이어가지고 위에를 이렇게 막은 거예요. 그래서 통도사 설법전은 몇 평? 400평. 화엄사님이 가보셨죠? 장소가 없으면 안 돼. 그래서 법무사는 내가 발의하기를 내가 총도감이야, 이 불사에. 그래서 여기를 법무사는 신도가 더 많이 오시기 때문에 6,000명 수용할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 자리를 500평 설계를 했어요. 지하 식당 500평, 큰 방 여기 1층 500평, 하나 더 올라가서 설법전 500평, 총 1,500평. 이것이 법무사가 있어야 되겠다. 그럼 500평을 진락하면은 나무 가지고는 안 돼. 그래서 에치빔을 해가지고 가운데 기둥이 하나도 없이 해서 설계를 해가지고 부산시로부터 허락을 받아가지고 하고 최홍우 장관이 내무장관인데 그때 5억을 보조받고 신도님한테 돈을 받아서 9억을 만들어줘가지고 그 다음 주지 스님을 송호 스님으로 모신 거야. 내가 그때 주지하려다가 감로사 회관지라 하는 바람에 우리 자원 스님이 그걸 안 짓고 보모사 와서 4년 살다 보니까 못 짓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 짓기 위해서 감로사 간 거야. 그거 짓다가 포기원장 된 거야. 그러니까 내가 먼저 말했지요, 작년에. 관음전 박석관 공덕 이거 설계해서 했어. 그 공덕으로 내가 포기원장 됐다 그랬잖아요. 범어사는 신도님들이 신신 낸 만큼 성공하는 거예요. 스님네들도 한 만큼 성공해. 이 자리가 보통 자리가 아니에요. 내가 수불심한테 주지할 때 여기 화엄경 설법을 범어사에서 해야 된다. 통도사는요, 화엄경 설법해도 되지만은 법무사가 원 화엄도량이야. 의상스님 법성에 보셨지요? 그 도량이야. 해인사, 화엄사, 십찰이 있어요. 십찰. 통도사는 내가 오대성 가서 기도해 보니까는 거기는 문수도량이야. 문수도량. 그래 자장스님이 문수도량에 가서 기도하고 태화지에서 기도를 하니까 문수보살님을 친근해가지고 문수보살님의 법을 가지고 울산에 오셔서 태화서를 짓고 통도사를 지은 거야. 문수도량이야. 통도사는. 여기는 화엄도량이야. 우리가 알아야 돼 이걸 역사적으로. 아 그렇구나.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합시다. 그래서 내가 송호 스님 이거 낙성식 할 때 내가 안 왔어요. 왜 안 왔는지 압니까? 기분이 좀 상했어. 왜? 내가 각 곳곳에 발의를 해가지고 1,500평 설계를 한 것을 뜯어 고쳐가지고 아담하게 지어놓은 거라. 그래서 범어사 신도가 6,000명이 오시는데
수용할 수가 없구나. 그래서 내가 화난다면 이상하지만은 9억까지 내가 줬어요. 내가 가지고 있다가 돈을 9억을 줬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라 했는데 설계를 다 변경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야. 그러니까 바깥에서 지금 고생하는 거야. 밥 먹는 것도 그렇고 설법하는 것도 그렇고 여기서 지구하며 자는 것도 그렇고 500평이 됐다 하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통도사 400평인데 우리가 앞으로 그걸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만들어야 됩니다. 합장을 하십시오. 오늘 제목은 부처님을 잘 모셔야 합니다. 당연하지요. 합장하고 들으십시오. 시간이 없으니까. 누구든 대구 팔공산 갑바위 부처님께 빌면 한 가지 소원은 꼭 들어주신다고 말을 합니다. 부처님은 모든 소원을 다 들어주는 분이신데 사람들이 딱 한 가지만 들어준다고 부처님을 째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부처님을 제대로 알려도 모자랄 판에 우리 불교 스스로가 이렇게 부처님을 욕되게 해서 되겠습니까? 포교의 방편으로 하는 말이라 해도 아무 생각 없이 이런 말을 쓰면 일반인들이 부처님을 뭐라 하겠습니까? 부처님은 딱 한 가지 소원을 들어주는 인색한 분이나 속 좁은 분으로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이런 말을 하는 사람도 부처님을 욕되게 하려는 마음은 없지만 부처님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이런 일들이 결국 부처님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불교는 부처가 되고자 하는 종교인데 부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모르고 어떻게 부처를 이룰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쉽게 성불합시다. 성불하십시오. 하는데 부처를 이룬다는 말은 그렇게 쉽게 쓸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이 성불에 담긴 깊은 뜻을 잘 알아야 하고 부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알고 성불합시다. 성불하십시오. 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부처님을 지극한 마음으로 존경하게 되고 우리의 갈 길도 명확해집니다. 아울러 우리가 신행하는 불교의 위상을 더 높일 수 있는 것입니다. 불자가 되면 부처님이 어떤 분이고 성불은 뭔가를 필히 알아두어야 합니다. 누구든지 물으면 자신있게 말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부처님은 어떤 분입니까? 부처님은 어떤 분입니까? 첫째, 세상 이치를 모두 아시는 분이 부처님입니다. 별력 아함경의 말씀을 보면 부처는 과거세를 알고 미래세를 알며 현재세의 모든 법이 무너지는 모양도 다 안다. 모든 현상을 통달하여 닦아야 할 것을 마땅히 닦고 끊어야 할 것을 모두 끝나니 그래서 부처라고 한다. 전체적인 현상과 부분적인 현상을 낱낱이 분별하여
꿰뚫어 알아 일체 모든 것을 알고 보나니 그래서 부처라고 이름한다고 별력 아엄경에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합장을 내리십시오. 여러분 과거에 대해서 아십니까? 현재에 대해서 아십니까? 내세에 대해서 아십니까? 눈을 감고 명상에 들어가서 한번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십시오. 내가 과거도 모르고 현재도 모르고 미래도 모르는구나 하는 것을 알면은 부처 될 수 있는 길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근데 부처님은 과거 지세, 현재, 미래, 삼세를 통해서 모든 것을 남김없이 다 알고 계시는 분, 이분이 부처님이라고 한다. 또 합정하십시오. 둘째, 부처님은 할 일을 모두 마치신 분입니다. 중아함경에 보면은 너희들은 내 본래의 성가 이름을 부르지 말고 또한 나를 그대라고 부르지도 말라. 왜냐하면 나는 변이 없는 위없이 안온한 열반을 얻었고 나는 늙음도 없고 죽음도 없으며 근심 걱정도 없고 더러움도 없는 위없이 안온한 열반을 얻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게는 알미 생기고 소견이 생기고 결정된 정진법이 있어 생은 이미 다하고 범행은 이미 서고 할 일은 이미 마쳐 다시는 후세의 생명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사실 그대로 알았느니라 하고 부처님은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합장 내리십시오. 여러분 자기 마음을 한번 조견해 보십시오. 마음에 불안한 것이 있는가 없는가? 내가 영원한 두려움에서 벗어났는가 벗어나지 않았는가? 만약에 두려움이 있다 하면은 벗어난 것이 아니겠죠. 부처님은 모든 두려움에서 해방되기 때문에 안온한 열반에 든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됐든 삼라만상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반드시 윤회를 합니다. 윤회라는 것은 생을 마치면 또 태어난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 생마다 태어남마다 아름다운 건가? 행복한 건가? 불행한 건가? 아니잖아요. 보장되진 않았잖아요. 그러니 마음이 불안해. 이 부처님께서는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났어. 근본이 네 가지잖아요. 태어난다는 것, 늙는다는 것, 병든다는 것, 죽는다는 것, 이것을 완전히 부처님은 해결한 분이야. 그래서 다시는 열반하고 난 영에 업에 의해서 다시 태어나는 일은 끝났다. 이게 부처님이야. 이런 분이 부처님이에요, 여러분. 응? 한번 자기 마음하고 부처님의 말씀한 것을 비유해서 나를 들여다보면은 자기를 확실히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내가 먼저도 말했지만은 부처님의 생애를 반드시 봐야 됩니다. 내가 포교원에 있을 때 부처님의 생애를 한 거 있어요. 법정스님이 하신 것도 있고. 왜 그런지 압니까? 내가 주군으로 모시는 부처님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확실히 내가 인지하고 있어야 돼요. 이런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야. 그럼 부처님 생애를 보면 거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보는 것, 두 번 보는 것, 세 번 보는 것,
30번 읽어본 것, 108번 읽어본 것하고 전혀 차이 108번만 읽어보면은 보모사 신도 여러분은 부처님이 다 돼 계셨을 거야. 그러면은 보모사 오기도 즐겁고 부처님 뵐 때도 즐겁고 부처님 법을 대할 때도 즐겁고 순례를 대할 때도 즐겁고 도반과 도반끼리 만났을 때도 즐겁고 집에 가서도 남편, 아내, 부모, 자식, 친족, 친족, 친지 만날 때마다 즐거운 거야. 내가 길이 섰잖아요. 길이. 좌표가 섰잖아요. 좌표가 쓴 사람은요. 다 굶어도 행복해요. 아시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이게 없으면 안 돼. 이게 발심이고 이게 신심이야. 합장도 하십시오. 설명하려면 시간이 가서 안 되겠어. 셋째, 부처님은 위대한 의사이십니다. 의사. 잡아함경에 보면 세상의 훌륭한 의사는 태어남, 늙음, 병, 죽음, 근심, 슬픔, 번뇌, 괴로움의 근원을 진실 그대로 알아 치료할 줄 모른다. 그러나 열애 응공 정각인인 나는 위대한 의사로서 태어남의 근원을 진실 그대로 알아 치료할 줄 알고 늙음, 병, 죽음, 근심, 슬픔, 번뇌, 괴로움의 근원을 진실 그대로 알아 치료할 줄 안다. 그래서 나를 큰 의왕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고 부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합장 내리십시오. 일반 병원에 가면은 태어나는 것, 늙는 것, 병드는 것, 죽는 것 대해서 거칠에만 알고 근본을 모른다. 알겠습니까? 내가 그전에도 법문했어요. 해종 스님이 여러분보다 키가 작아요, 커요. 그래 고민을 16살 때 했잖아. 키 크려고. 근데 17살이 돼도 키를 키웠는데 키가 안 크잖아. 죽어야 되겠다 해서 딱 죽을락 하는데 다리 하나도 없는 사람이 타여주부를 몸에 칭칭 감고서 구걸하는 그 모습을 보고 그 모습과 내 모습을 견주어 봤어요. 중생심으로서. 그런데 저 사람은 다리가 없으니까 계단에 올라갈 수도 없고 내려갈 수도 없고 띠박질을 한다는 것은 상상을 못하고 대소변 보는데 얼만큼 불편하겠는가. 나는 그 사람이 비유하면 천배 만배 낫다고 자부심을 가져서 범어서 설법전에서 법문할 때 몰라요. 이것은 여러분과 해총 스님이 똑같이 세상을 본 겁니다. 똑같이 본 거예요. 근데 부처님이 보는 것은 그렇게 보는 게 아니야. 왜? 키가 작지? 나는 우리 부모를 원망하고 우리 형제간을 원망하고 집을 들여다보니까 외할머니가 키가 작아. 그래 외탁했다 해가지고 우리 외할머니를 뭐라 했다니까? 왜 키 작은 외할머니가 있느냐 한 말이야. 근데 우리 외할머니가 키 작고 싶어서 작겠나? 우리는 그 모양에 보고 듣는 거 전물생심이라고 사회적으로 보는 거 그것만 보고서 원망한다니까? 나도 부모를 원망했다니까? 근데 부처님 법을 알고 나니까 전생이라는 게 있고 전생이라는 게 있고 전생 있잖아. 전생 있잖아요. 전생의 해충스님이 잘 돈도 많고 잘생기고 벼슬도 있고 그럴듯하게 사니까 지가 잘났다 해가지고 밑에 사람들을 무시하고 요즘 어느 어디 뭐 회사에 뭐 갑질한다는 거 나오지. 갑질 알지요? 갑질이 그렇게 더러운 거야. 이 진리를 알면은 갑질이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네 덕에 내가 사장 됐다는 생각 가져야 되지 사장 때문에 네가 먹고 산다는 생각을 해총스님이
전생에 한 거야. 밑에 많은 이 종업원들이 내 덕에 먹고 산다 해가지고 발밑에 때만큼도 인정하지 않고 너들은 내 덕에 먹고 산다 해가지고 내가 거드름 피고 갑질한 그 과보가 쌓여서 자그만 몸으로 태어난다. 이게 부처님 말씀이야. 이게 진리예요. 알겠습니까? 네. 이 진리를 알면은 키 작은 사람은 전생에 갑질할 정도 되면 괜찮은 사람 아니요? 갑질할 정도 되면? 응? 내가 전생에 갑질만이 한 과보로 작은 키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내가 금생에 그 법을 아니니까 하지 말라고 노력하는 거야. 그래도 갑질이 가끔 나와요. 그걸 수행력으로 자꾸만 누르는 거야. 알겠습니까? 네. 이것을 볼 줄 아는 사람이 부처님이다 이 말이야. 여기 나오는 말이. 응? 여러분 아픈 것, 잘 안 풀리는 것, 잘 풀리는 것, 건강한 것, 오래 사는 건, 오래 못 사는 건, 이 모든 것들은 전생전생으로 내가 지은 바에 의해서 나타난 현상인데 그건 깡그리지 무시해버리고 지금만 보니까 부처님 원망하고 조상 원망하고 남편 원망하고 아내 원망하고 아들딸 원망하고 동기관 원망하고 그러는 거야. 아, 내 탓이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기도 열심히 해야죠. 참회해야죠. 참으라는 것은 불교가 아니에요. 참는 게 아니고 확실하게 그렇게 왔다는 걸 알면은 스스로 가라앉아. 분노가 가라앉아. 그것이 여러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가 참는다고 참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참는 건 강제성이잖아요. 제 처음에는 그렇게 하려는지 모르지만은 진리를 알면은 자연히 참어져. 금강계에 보면은 나오지요. 석가모니 부처님이 공부할 때 네가 인혁선인이냐? 왕이 물어보니까 예, 내가 인혁선인입니다. 인혁선인입니다. 좋아. 귀를 내놔라. 눈을 내놔라. 팔다리를 내놔라 해가지고 끊었잖아. 그래도 그 인혁선인은 아픔을 느끼지 않았어. 왜 안 느꼈을까요? 그래, 이것도 하나의 업으로서 다 받아주니까 다 없어지는 거야. 왜 안 아프겠습니까? 응? 여러분 병원에 갔을 때 나도 내시경을 언제 한번 했거든요. 근데 그분이 몽눈을 해가지고 하겠다 그래. 그래서 나는 몽눈을 안 하겠습니다. 대장, 내장 뭐 하잖아요. 위하고. 그 뭐 집어넣고 그 밑으로 집어넣고 하는 거 있잖아요. 내가 해봤거든 그거. 그래서 내가 참을 수 있습니까? 그래 참겠습니다. 그럼 내가 또 참으니까 이게 들어가서 움직이는 게 다 기억이 되잖아. 그래서 내가 답하고 난 다음에 스님 괜찮습니까? 스님이니까 괜찮습니다. 왜? 그러려니 했잖아요. 여러분 찜질방에 그러려니 하고 들어가니까 시원하지요? 감옥 갔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못 견뎌요. 알겠습니까? 이 차이가 엄청난 거야. 부처님도 그런 분이에요. 진리를 알면은 능히 참을 수 있는 거야. 능히 참는 거야. 참을 수 없는 걸 참는 것이 남행이 능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참을 수 있는 걸 참는 것은 범인 일 다 하는 거야. 합장 또 하십시오. 합장. 그래서 누가 부처님이 어떤 분인지 물으면 이렇게 답해야 합니다. 특히 범어사 신도 여러분은 부처님은 과거와 현재 미래의 일을 모두 아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근심 걱정도 없고 다시 윤회도 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모든 괴로움의 근원을 치료하시는 의사 중의 의사이십니다. 이 세상 그 어떤 성인도 이런 경지를 이룬 분은 없습니다. 오직
석가모니 부처님만이 사람이 태어나 죽을 때까지 겪는 온갖 고통과 두려움으로부터 해방하셨고 해방시킬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을 예배하고 공양 올리며 우리도 마침내 부처님이 되고자 발언하는 것입니다. 합장 내리십시오. 우리 위대한 부처님께 박수 한번 올려드립시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내가 늘 말하지만은 존재의 이유가 뭡니까? 존재의 이유가 모든 존재들은 베풀기 위해서 존재한다. 그것만 알면은 불귀신자야. 베품을 받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고 베품을 주기 위해서 있는 거다 하면은 내 마음속으로 내가 뭘 상대방을 위해서 기려야 되지? 마음과 몸에 가면 다 아는 거예요. 물질도 가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 선풍기 지금 이 더운데 한번 선풍기 그 프레팔라 뒤에 만져보십시오. 불납니다. 지 몸은 지금 불나서 뜨거워 죽겠지만은 범어서 설법전에서 법문 듣고 있는 여러분을 위해서 선풍기는 지금 곤양 올리고 있어. 선풍기한테 박수 한번 칩시다. 유정무정, 유정무정이 다 존재의 이유가 공양 올리기 위해서 있다는 사실만 알면은 나는 마음으로, 몸으로, 물질로서, 말로서 어떻게 공양을 올릴까. 이 생각만 계속 하는 사람은요, 남편으로부터 사랑받고 아내로부터 사랑받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부처님이 최고가 아니에요. 남편이 최고고 아내가 최고야.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남편으로부터 존경받는 아내, 최고의 명예예요. 아내로부터 존경받는 남편, 최고의 명예예요. 그 이상 명예가 없어요, 여러분. 아, 부처님이 범어서 법당에만 계시는 게 아니고 우리 집안에 가득 찼네. 그 생각으로 살아보세요. 행복이 넘칩니다. 그 이상 행복이 없어요, 여러분. 합장도 하십시오. 성불이란 무엇입니까? 성불. 깨쳐서 부처가 되는 것이 성불인데 그럼 무엇을 깨쳐야 성불하는가 하는 의문이 들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 불교를 혼란에 빠지게 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심즉시불. 마음이 부처라고 하면서 마음만 깨치면 된다 하면서 불자들에게 부처님에 대해 제대로 알려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딱 한 가지 소원만 들어주시는 부처님이 나오는 겁니다. 마음심이 무엇인지, 부처불자가 무슨 뜻인지 깊이 생각하지 않고 무작정 마음만 닦으면 부처라고 하면서 자리를 틀고 앉아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목적지도 모르고 달리는 것과 같습니다. 성불이 무엇이고 부처란 어떤 존재인가 하는 불타간을 먼저 재정립하는 것이 어쩌면 가장 큰 불사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야 바른 신행의 길로 접어들어서 부처가 되려고 정진하고 중생을 구제하는 보살도도 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그렇게 법신불과 하나가 되는 성불을 하시고 평생을 중생 구제에 나서셨던 것입니다. 부처님이 되는 것이 성불인데 이 성불은 왜 해야 하는가? 불교에 대한 별 관심이 없는 사람이나 불교를 믿어도 건성건성 하는 사람에게는 성불은 필요 없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의 근본 문제에 부딪힌 사람들, 시시각각 일어나는 번뇌와 갈등에서 오는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려는 사람에게는 성불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아무리 물질적으로 풍족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근심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심 걱정은 숨을 거둘 때까지 우리를 끝까지 구속합니다. 잠깐 달콤한 꿀물 같은 순간을 느낄지는 몰라도 우리 인생이 한없이 즐겁다거나 영원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착각하고 순간적인 삶을 사는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발심하라고 가르치십니다. 이 발심이 부처를 향한 첫 걸음입니다. 인류사를 통틀어 그 어떤 사상이나 종교에서도 이렇게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한 경우는 없습니다. 스스로의 발심을 통해 모든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운 길을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초발심 시 변정각 처음 일어나는 그 마음이 전부라는 것입니다. 발심은 그렇게 중요합니다. 발심이 성불의 인연이 되기 때문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6년간의 고행 끝에 모든 본해로부터 자유로운 깨달음을 얻고 부처가 되셨지만 이 깨달음은 석가모니 부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도 수많은 부처님들이 계셨습니다. 우리가 사는 사바세계에 오신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그것을 체득하셔서 부처님이 되는 것입니다. 합장 내리십시오. 여러분, 보모사 신도 여러분, 내 마음이 부처님이다. 요 내 마음은 전생전생전생부터 이어져 내려오면서 나의 모든 좋은 것이나 나쁜 것이나 다 메모리하고 가지고 있다가 그 메모리된 것을 가지고 살고 다음 생, 다음 생, 다음 생도 그 메모리된 것을 쓰기 때문에 지금 살아가는 것을 안다. 그 주체는 부처님인데 견물생심이라고 생각나는 대로 보는 대로 냄새 맡는 대로 이 육근에 의해서 흡입된 것이 나이냐 착각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부처가 못 된다. 그래서 본래에 있는 마음이 부처다 하는 걸 알고 그 본래 마음을 개발하는 것이 참선이요, 염불이요, 참회요, 기도요, 천도요, 보시오, 이것이더라. 이것이 발심이야. 이걸 깨달아야 돼. 깨달았습니까? 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부처 될 수 있는 근본. 원래 부처야. 합장도 하십시오. 성불, 성도의 의미는 우리 불교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입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고통이 없는 자유로운 부처님이 분명히 해야 합니다. 목적지도 없이 무작정 차를 타고 떠나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됩니다. 목적지가 분명해야 불교를 통해 안식을 얻으려는 개인의 인생이 밝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금방 불교에 실증을 내고 불교의 참다운 맛도 보지 못하고 허무하게 돌아설 것입니다. 성불은 앞서 말한 대로 우리도 부처님처럼 생로병사 어떤 걱정도 없이 다음 생에 윤회도 않고 모든 괴로움으로부터 해방되는 길입니다. 이 길을 깨닫는 것이 성불입니다. 이런 인생이 진정한 멋진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 이런 인생을 한번 살아봅시다.
특히 법무사 신도 여러분은 이런 인생을 살려고 정진하는 분들이어야 부처님 제자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금정총리 법무사의 신도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여러분은 성불 하셨고 모든 중생을 위해서 성불의 길을 가르쳐 주셔서 나와 이웃, 조상, 동참한 모든 영가들까지도 성불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기 바라면서 오늘 법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